자, 이제 저녁에 먹을 샐러드 요리 재료를 채취합니다. 당귀 좀 뜯고요. 좀큰 걸로 해야지. 자, 제비꽃. 아깝다. 파드등나물. 향이 좋고 식감이 좋은 파드등나물이 왜 파드등나물이냐면 꽃이 피어가지고 씨가 맺혀서 떨어질 때 파드득 하고 떨어진대요. 그래? 자, 민들레 꽃을 와. 예, 얘들은 토종 민들레 봐, 봐. 요새 잎은 쓰지도 않고 맛있어, 아주. 이 하얀 즙 나오는 거 봐, 이거. 아, 맛이 궁금합니다. 흰제비꽃 있다. 흰제비꽃도 먹겠어. 늦게 있는 나물도 있네. 얘도 좀 뜯을까? 그물이 늦게네. 이게 추나물 아직 어린데 이렇게 어린 잎일 때가 맛은 있어. 이거 남겨놔야 나중에 더 자라. 얘가 영화자인데 여기 사람들은 매나지 싹이라 그러더라고.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바로 우리 주방입니다. 쉼터이고 싱크대이고 조리실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여기가 우리의 식탁 겸 조리대입니다. 여기에서 이런 산골에서 살면은 시설이 완비된 그런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방금 보신 것처럼 들판에서 갓 뜯어온 그런 야생초들을 가지고 꽃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보여드리겠는데요. 이 재료들은 방금 우리가 들판에서 뜯은 그런 재료들입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새싹들이죠. 그래서 이 새싹들은 달리 손질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. 꽃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세척해서 이제 그 물을 빼고 이제 체에 받쳐서 물을 빼고 이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런 거는 집에 있는 재료니까 좀 샐러드에 같이 예쁘게 먹을 수 있도록. 이게 뭔지는 아시죠? 얘들은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나물들은 그저 이렇게 담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정도로 조금 잘라줍니다. 꽃들을 좀더 수국이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. 소스는 기본적으로 들판에서 나온 저런 야생초를 먹을 때는 역시 우리 전통의 된장 소스가 적당합니다. 된장을 사용했으니까 기름은 들기름을 사용하겠습니다. 적당량입니다. 한 두세 숟가락 정도. 새콤달콤한 맛을 위해서 홍초를 좀 넣습니다. 역시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야생초로 만든 효소예요. 이건 달콤하고 아주 독특한 향미가 있습니다. 홍초는 뭐 무슨 홍초는 식초인데 블루베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블루베리 식초? 그런 식초예요. 된장이 잘 풀리게 잘 저어주면 됩니다. 소스를 적당량을
이렇게 하면 야생초 꽃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와인을 한 잔 곁들이면 이제 완벽합니다.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네. 과연 어떤 맛일까? 이 보라색 제비꽃은 눈에 좋은 풀이고, 노란 민들레는 간에 좋은 풀이고, 뜻밖에도 굉장히 맛있어. 이 된장 소스가 여기 잘 어울린다. 그러니까 된장 소스가 이렇게 맛있네. 이거는 야마자. 그 지금 풀들이 다 새로 올라온 거라 엄청 맛있어. 된장 소스 괜찮다.